근데 사실 약간 좀 찔립니다. 왜 찔리냐면 미모에 우리 남국장님이 저기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이렇게 또 김지훈 사장님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 강민대 사장님 바라보고 계시고 미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약간 움찔했습니다. 사실은 미인은 아니고요. 입만 미인입니다. 제가 또 아까 또 얘기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주동이입니다. 주댕이는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업자 이게 미팅이잖아요. 부업자들한테 꼭 필요한 거 요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사인데 진짜 이건 좀 덜렁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요. 제가 막 대굴대굴 굴리면서 우리 김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머 나야 이러면서 막 아니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이 막 웃음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한 진짜 한 5분간은 웃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게 덜렁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진짜 꼭어요 부업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요런 말 한번 생각이 나서 뭐 그걸로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아주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아주 얼른 잘했습니다. 아주 하여튼. 자.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화면 공유하는 것도 좀,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어머, 어디가 버렸네. 중얼거리는 버릇이, 제가 중얼거리는 좀 버릇이 있어요. 잘 눌러야지, 잘안 누르면, 어머, 이게.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어머, 요거 아닌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머, 큰일 났네. 아이고, 너무 앞으로가 있어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땡겨서 넣을 건데, 제가. 내가 이 무수히 많은 이게 용량이 대단한 핸드폰입니다, 이게. 아, 이걸 찾아 놓을 건데요. 오면서 한번더 보느라고 제가 봤더니, 이게 요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사진. 아유, 그래요? 아유, 다행이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요거부터. 자, 이거 보이시죠? 아, 가치를 네. 아는 사람만이 산다. 요거 제목이에요, 제가. 요걸 왜 정했냐? 아, 요렇게 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산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예요, 산다의 뜻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생명, 산다. 아, 또한 가지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돈을 주고 산다. 요런 뜻이죠? 여기 우리 부업가 세미나 갔을 때 쪼로로니 우리 여기, 파트너님 또 스폰서님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여기다 딱 요걸 올려놨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금기 사항이 있죠? 종교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뭐, 또, 정치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요걸 왜 했냐면은, 요게 아주 굉장히 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여기 이영애 사장님 미산동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거 좀 적절하다. 요 얘기 한번 인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번뜩 들었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요건데 아마 저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기 교회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카메라 안경을 잠깐 끄고 제 얼굴 보이는데 이 미산동에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 때문에 오며 가며 하다가 아, 무슨 말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나 남국장님이나 우리 이미 성공에 이제 가도를 달리시고 계시는 스폰서님, 그분들이 굉장히 자신있게 이 애터맨 되는 사업이다. 이건 빅 비즈니스다. 이거는 뭐 진짜 뭐, 어? 뭐 꾸준히 하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뭐 진짜 그런 장점,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진짜 반팽이들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애터미 사업이다 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면서 아주 굉장히 확신에 찬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대체 아,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은 참 죄송해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다 그런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지만 더디 가시는 분도 있고 대가 지불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왜 그러면 그러나 그거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진짜 내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나도 모르게 거기가 진짜 보화가 숨겨놓은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서 정말 나의 전 재산 다 포함해서 내가 앞으로 받을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을 다 모두 한꺼번에 다 모은 가치보다 그게 훨씬 큰 가치의 보화가 거기 땅덩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딴 사람은 아직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정말 미련하지가 않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몰래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자기 전답 다 팔고, 집도 팔고,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아서 아마 그 밭을 살 거예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만 아는 그런 진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보화인지 아직 보화가 아닌지 누런 걸 봤는데 그게 누런 게 황금인지 아 누런 게 진짜 뭐 된장인지 정말 모르고 아리까리한 사람들 남들은 다 그게 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게 보화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주춤거리고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애터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 제가 또 하나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화면을 제가 오늘은 좀 길게 안 하고 짧아요, 내용이. 왜? 그렇겠습니다. 이거 자. 애터미는 여기 써 있죠.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 다 사실은 꿈과 또 목표를 세우고 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자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교 진학을 하거나 학교에 들어갈 때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언제 진짜 그야말로 이 애터미만한 그큰큰꿈 애터미만한 빅 비즈니스 이런 거를 언제 꿈을 꿔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도 꿈을 꾸긴 꿨어도 막연한 꿈이었고 그것이 내 거로 확실히 보장된 100%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취직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어려워져서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뭐 다달이 뭐 5천만 원을 번다, 이건 꿈에 생각지 못했고, 진짜 막연하게, 아, 조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다면 내 수준이 200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벌수 있다면 300? 아, 내가 사업을 해서 한다면 한500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만 해도 나한테는 큰 기회야. 큰 진짜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는 큰 꿈을 꾸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어도 누가 이 애터미만한 이큰 진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어찌 보면은 반팽이다 싶을 정도의 우리 그리고 능력이 한계가 있는 우리. 우리들로서 꿀수 없는 진짜 큰그빅큰 커다란 그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통틀어 찾아봐도 이 애터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분들도 이미 5천만 원 아니라 1억, 2억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정말 이런 사업은 내 인생에서 올수 없는 단 하나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 제가 여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조차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200만 원 벌면 잘 벌겠다. 조금 노력하면 한500 정도 하겠지. 꾸준히 하게 되면 나도 한번 1,000만 원 벌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우리 스폰서님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5,000만 원 벌고 2억 벌수 있다. 내 산하에 많은 파트너들이 나올 것이고, 이 파트너들도 나처럼 5천만 원, 2억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통털어서, 전 재산을 다 통털어서, 다 돈으로 만들어서 그걸 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텐데, 우리는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생계수단으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계에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걸 노력하면서 삽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친구들 모임도 있고, 또뭐 진짜 경조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포기하기 어려웠냐면 취미생활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부 같으면은 뭐, 집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 봉양해야지, 시부모 봉양해야지, 아이들 또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 아이들 또 챙겨줘야지. 그리고 또, 명절이나 그럴 때 되면은 뭐 김장이나 아니면 또 명절 때꼭 가봐야 되는 일, 또뭐 시어머니가 됐으면 며느리한테 해야 될 일, 또 며느리였다면 시부모한테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또 TV, 여기 써 있네요, TV. TV 드라마 보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진짜 애터미 순위를 결단하자. 위에 이렇게 써 있죠? 애터미 사업의 순위. 정말 근데 여기 모이신 분이 전업도 있으시지만 부업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역시 부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선순위를 다른 걸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여쭤보면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는 나는 우선순위를 애터미로 하겠다. 애터미로 우리는 몰입을 할 것이다. 애터미로 나중에는 바꿀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과연 내가 애터미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 가치가 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애터미의 가치, 진가를 봤다고 그러면은 그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순위 써 있죠.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치 순위 1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일어나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출근하죠. 출근해서 아침 오전에 9시까지 출근하는데 진짜 힘들게 출근합니다. 진짜 잠도 제대로 뭐 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가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힘들게 뭐 출근해요. 그래도 지각 안 하시고 결석 안 하셔요. 왜냐하면 뭐 식구들을 위해서든 또 내가 또 생계수단을 위해서든 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걸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이냐면 그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돼요. 정말 중간에 뭐밥 먹는 시간 잠깐 빼고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애터미를 부업이라고 전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몰입을 하고 얼마나 우선순위에 뒀나.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봤나? 오늘 누굴 만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나? 제품 전달이나 아니면 사업 설명을 누구한테 좀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 봤나? 왜냐면 중간에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에 생각하는 일은 저도 좀 손에 좀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저를 한번 돌아봐 봤습니다.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나는 명문대 들어가기로 했는데 데이트 시간이 길고 자꾸 만나서 오래 같이 데이트 시간을 즐기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쵸?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터미, 정말 비즈니스다. 나한테 있어 이건 큰 기회다. 정말 이렇게 정말 생각을 했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과연 나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어떤 것을 버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뭐가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감도 중요해요. 사실은 소감도 엄청 중요한데, 사실은 대가지불이라고 해서 예전에요. 우리 남국장님, 우리 청량리 센터에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사실은 그때 정말 초보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결단도 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석세스 가서 내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번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이제 그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국장님이 진짜 제아의 고수분을 한번 모시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기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때 그걸 했습니다. 대가지불에 대해서. 대가지불에서 하는데 제가 그때 발표는 잘했습니다. 아주 어떠어떠한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이거 포기해야 될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은 넙죽넙죽 아주 잘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돌아가면서 다들 모든 사장님들이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그때 그걸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다 했던 것을 내가 버렸었나. 정말 얼마나 버렸나. 이런 걸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약속을 안 지키고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음악을 한번 들으면 한 세네 시간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 방을 기어다니시피 그냥 흥에 겨워서 이렇게 잘해요. 근데 힘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춤추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하면요. 남들이 손을 놓을 때까지 제가 손을 안 놔요. 그래서 어머, 피곤하지 않으세요? 해도 저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상대는 피곤할지라도 저는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은 한 시간 하고 피곤해서, 음료수 한잔 마셔야 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한잔 마셔야 되지. 근데 저는 그러지가 않아요. 열정이 솟아가서 다리 아픈지도 모르고, 땀도 안 나고 그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를 바라봤어요. 이제 오늘 또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애터미 사업하고 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사업하고 있나? 애터미를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빅 비즈니스다. 나에게서 큰 기회다. 이만한 기회가 없다. 이렇게 정말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춤출 때그 열정만큼도 못하게 사업하고 있지 않나? 정말 신나서 즐거워서 막 열정적으로 남들은 지쳐 떨어지는데 나는 뭐가 힘들어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걸 어우 막 신나 신나 이러면서 사업하고 있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저 깜짝 놀라서 사실은 애터미 사업 설렁설렁 하고 있구나 재미없이 하고 있구나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냐 정말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너 밝혀냈냐? 아직도 보화인지 모르고, 야, 누러니까 금인 줄 알았더니 뭐 신주인가 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또 오면서 연습했어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이말 하면서 큰일 났네. 이말 하면 이제 나의 올무네. 나 이제 봐.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는 동시에 자기 합리화를 시킨대요, 이 머리에서. 얼른 또 다시 나를 시키려고 하는 나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역시. 야, 이거 안 되구나. 그냥 뱉어야 되겠구나.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시 열정을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비판 같지만 여기 오신 사장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파트너 사장님을 사장님들도 저를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두가 다 스폰서입니다. 근데 열정이식은 스폰서 밑에 열정 있는 파트너가 나오는 일은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걸 우리는 바라잖아요. 나보다 더 열정 있는 파트너가 나와서 사업 좀 해줬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열정이 뜨거워서 진짜 펄펄 끓어서 아직 끓지 않는 파트너 부둥켜 안았을 때 나의 열정이 전이가 되고 그도 똑같이 나처럼 뜨겁게 펄펄 끓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렇다면 둘다다 뜨겁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진짜 아뜨거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갖고가 아니죠. 반드시 열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반드시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거고 빅 비즈니스 맞아. 나한테 인생 최대의 이거 기회였어 맞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야 그때 정말 보화를 발견한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특해. 저는 잘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한 말이냐면 누굴 만나면 꼭이 말을 해요. 왜? 왜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말을 해요. 알아졌다 이 소리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은 알아줘 버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애텀이라는 가치를 알아줘 버린 거예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덜 뜨겁지만 포기는 할수 없어요. 알아줘 버렸기 때문에 아는 걸 어떻게 몰랐던 때로 가겠어요. 손잡았던 사람이 우리가 데이트하면 손잡았던 사람이 손에 만족 못합니다. 어깨동무를 하겠죠. 어깨동무에 만족 못합니다. 뽀뽀합니다. 뽀뽀한 사람이 뽀뽀만 평생 할순 없어요. 결혼해야 됩니다. 그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정이 아직 끓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뒤돌아설 순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열정적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진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사서 정말 진짜 살아내는 성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될줄 믿고 오늘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경욱 사장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요. 일단, 처음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경욱 사장님은, 공주에 있는 애터미, 오로 비전홀의 그 무대에 서신 분이에요. 서시지는 않았고요.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앉으셨던 분이에요. 예, 이제 그때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성급 스피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어서셔가지고 예, 다이아몬드 스피치를 하실 차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겸손하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즐겁게 사업하고 계시지만 예, 겸손하게 오늘 또 그래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스피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즐겁게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저기 뭐야 확신을 하고요. 큰 성공, 예, 빅 성공을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경 사장님 강의 들으시고요. 한번 스피치 한번 해볼래. 신현옥 사장님 빼고, 예, 신현옥 사장님 1번이시고요. 예, 하실 분 한번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손들어 주셔도 됩니다. 없으면 제가 정합니다. 예. 김지연 사장님 자문해 주셨고요. 예. 또, 안 계십니까? 지혜찬 사장님. 지혜찬 사장님. 예. 어머니나. 예, 지혜찬 사장님. 또. 예, 그러면은 순서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1번, 신현옥 사장님. 2번, 이영애 사장님, 예. 3번, 지혜찬 사장님.
4번, 이재종 사장님. 5번, 김지현 사장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먼저 신현옥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현욱입니다. 진짜 주경옥 사장님은 진짜 저희 에이스의 비타민이고 진짜 제간둥이 같아요. 말도 진짜 잘하시고 끼가 진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맨날 들으면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끼가 있긴 있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저도 많이 소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에서 진짜 많은 꿈을 진짜 꾸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비해 열정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제가 더 열정을 끌어올려야 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여기에서 진짜 큰 진짜 보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진짜 버려야 될게 어떤 게 기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애터미에서 진짜 성공해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저는 헬기 타고 진짜 낚시를 해보는 게 진짜 꿈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근데 한 번도 이루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만나면서 진짜 새로운 꿈이 진짜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김현숙 임페리얼님처럼 진짜 차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스포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걸 이제 찍어서 저장해 두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거를 많이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저도 애텀에서 꼭 성공해서 그런 꿈을 이루고 오늘 주경호 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현옥 사장님. 저는 그 스피치 하는 동안에 빨간 스포츠카 타고 계신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벌써 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타고 낚시를 하신다고요? 헬기 타고? 네. 아니, 헬기를 타고 헬기 위에서 낚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직접 그 헬기를 운전해서 가고 예. 싶은 곳 가서 아. 낚시를. 예, 아이고, 멋집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헬기 타고 가고 싶은 곳 가가지고 낚시 마음껏 하십시오. 예,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예, 이영애 사장님, 예, 네. 미산동에서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주 사장님 덕분에 많이 도움도 받고, 엔돌핀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잘될것 같고, 물론 슬럼프도 가끔 오겠지만, 열심히 석분스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미 슬럼프도 각오하셨네요. 예. 단단한 각오, 결의가 돋보입니다. 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세 번째가 지혜찬 사장님이셨나요? 예. 지혜찬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전에 김지현 사장님 아니었나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네. 네. 오늘 주경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있었는데, 애터미라는 그 보물을 저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예, 애터미라는 보물을 발견을 했고, 저희가 보았고 저희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정말 저희가 요즘에는 간략하게 말해서 영끌이라고 그러죠.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예,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애터미에 투자를 할 거다. 예, 밭을 사고 땅을 사는 것처럼 애터미에다 몰입을 하고 그거에 이제 도전하고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장님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장님들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보았으면은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진급하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한 것처럼 그 사장님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시면서 진급을 하시고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이제 크라운 마스터, 뭐 세일즈 마스터 다르시고 이제 또 그만큼의 돈을 이제 얻어가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겠죠. 힘들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정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발표한 게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 어떤 거를 가질 거다. 나중에 어떤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 거다. 나는 어떤 집에서 살 거다라는 말씀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의 힘듦은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은 참고 이겨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집으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저는 매주 목숨을 걸고, 예, 목숨을 걸고 원데이 세미나를 문 닫고 가고 있고요. 예, 석세스 세미나에 문 닫고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매출이 조금씩 안 나와도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가입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가입시킬 때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생각나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내가 하나 더 성숙해야 해져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게 우선 목표고요. 예, 목표 달성하면 앞으로 또 세일즈 마스터 위에 예, 다이아, 샤론 로즈, 뭐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까지 생각을 하고 목숨 걸고 갈 생각이고요. 또 그만큼 이제 또 제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칼을 잡았으면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라도 썰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한 번씩 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장님들도 예,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것을 참고 또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 맘, 내 맘의 법칙이라고. 예. 안 하든 말든, 하든 말든 지 맘이라고.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기가 가지신, 각자가 가지신 목표와 또 꿈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또 앞으로 더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지혜찬 사장님 멋지십니다. 예. 그 미팅에 100% 참석하고 계시고,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예. 목숨 걸고, 예. 원데이 참석하고,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목숨 걸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예. 게임 오버입니다. 예. 지혜찬 사장님, 예. 성공을 100%저 확신합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구셨죠? 김지현 사장님이셨나요? 이재정 이재정 사장님이셨나요? 사장, 네. 그죠? 예, 이재정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재종입니다. 이제 앞서 다 사장님 다뤘던 사장님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저도 여러 가지 저게 느낀 바가 많고 저는 그 참석이 좀 저조해서
본업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석세스 같은이나 그런 것은 세미나로 좀 참석이 좀 쳐줘서 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대신 이제 부업과 세미나는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고요. 저는 앞서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지자 사장님은 목숨까지 거신다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단계가 아직 안온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고 열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뭐 제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라 지금 아직까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스폰서님이 좀 양이 좀 차지를 않은 것 같네. 그래, 스폰서님 말씀만 잘 듣고 하면서 그 사업을 좀 진행하면은 잘될것 같은데, 아직 그게 좀 뜻하지 않게 잘안된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뭐 내가 뭐 아직 그 열정이 식지는 않고, 이거를 열심히 저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만 한다면은 뭐뭐다 마음대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나만 부든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그다 이제 하던 일도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차츰차츰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여기에 좀 몰두를 한다 해도 쉽게 몰두가 잘안 돼요.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완전 100%는 아니고,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몰두한 거는 지금 50대 50인데 회사 그 번호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저도 이거를 이제 아직 끈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막좀 이게 좀 뭐랄까 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은 이게 또 적은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본업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은 저도 남들 부럽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제 목표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재정 사장님, 더 멋있습니다. 아, 예, 조금씩 더 이렇게 확신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계신 이재정 사장님 응원드리고요. 꾸준하게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큰 확신으로 이렇게 다가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원 사장님 스피치 하고요. 혹시 나는 한 스피치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은 이어서 한두 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김지원 아, 네. 사장님. 네. 네, 한두 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저보다도 이제 다른 신규 사장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한두 분이라 하시길래 그냥 저하고 김은혜 사장님 추천하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김은혜 사장님? 네, 저는 주경 사장님 오늘 강의를 듣고 강의하신 걸 듣고 그 대가지불이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손에 모든 걸 쥐고 다 가질 순 없듯이 뭐 하나는 내려놓고 또 새로 취하듯이 대가지불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대가지불할 때 다른 것보다도 엄청 소중한 거를 포기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시간 투자나 이러한 것들 집중 몰입하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거. 애터미는 그걸 필요하는 거지. 그냥 뭐 돈을 지불한다거나 물질을 뭐 많은 물질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결단을 해서 해야지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의와 스피치. 그러니까 이 스피치도 사실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정말 많은 연습이 되실 거고,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고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남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을 너도 나도 스피치 못해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나의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월 1억을 버는 일입니다. 애터미는 유통의 천하 통일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가슴이 안 뜨거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를 하셔야 되고 입을 여셔야 되고
왜 열정이 난안 날까? 왜난 대까집을 못 할까?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입으로 계속 내뱉다 보면은 대까집을 안 하는 게 이상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경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 함께 우리 같이 재심 합력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불타는 그런 사장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타는 스피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모두 나 1억 번은 상진이야. 예, 나 1억 번은 현옥이야. 지르시기 바랍니다. 예. 막 지르시고요. 지르신 대로 말하신 대로 말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추천 받으신 저도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김은혜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부산 사업가 김은혜입니다. 와. 아직 줌에서 제가 톡톡 튀는 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서상진 사장님께서 톡톡 튄다고 하셔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저 오늘은 사실 주경옥 사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냥 발표 안할 거라 생각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어떤 다른 분들은 되게 멋진 꿈을 큰 꿈을 그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사실 애터미를 만난 시점이 좀그 아버지 어머니 좀 다치셔가지고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마음이 좀안 좋을 때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하면서 조금 잠깐 본업을 쉬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도 만나고 또좀 희망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른 사장님들처럼 뭐 목표가 아주 높고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애터미 만나고 나서 뭐 아침에 하고 저녁에 이렇게 그냥 처음에 사실은 지혜찬 사장님이 저한테 돈안 들고 뭐 아무것도 할거 없고 1년에 한번 물건만 사면 된다고 해가지고 필요한 거 그냥 사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줌이 이렇게 시간표로 많이 짜져 있고 이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이거 뭐야 약간 속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보게 되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도 어떤 활기찬 메시지들 듣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만 참여하다가 아침에 듣게 되니까 좀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좀더 우울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우울했었다면, 애터미 하고 나서는 좀 힘을 여기서 많이 얻게 되고 긍정적이신 분들 많아서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제품들과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고 확신이 아직은 안 섰는데요. 확신이 서면 그때부터 넓혀가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멋지신 것 같죠? 예, 우리 김현우 사장님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하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것 같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피치. 또한 분, 마지막 한 분. 없으시면 제가 진행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남해진 국장님. 네. 남해진 국장님 스피치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저녁에 꼭요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김원회 사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시길래 저는 아침에 인생 시나리오 한번 읽고 저녁에 한번 인생 시나리오 한번 읽고 그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남해진 국장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1번, 아침에 나의 인생 시나리오 한번 읽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의 인생 시나리오 읽고 두번 읽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나요? 이 남해진 국장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거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뭐그돈 많이 번그 성공을 거둔 대성공자가 하나 있던데 그 사람이 한 얘기 그 사람 그 사람보다 아마 우리 남해진 국장님 먼저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사람이 한 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남해진 국장님이 예, 아침에 인생 시나리오 한번 읽고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 한번 읽고 잠들기 전에 또 하루에 두번 읽으면 예 무조건 임페리얼 갑니다. 예. 라고 외치시는 말씀해 주시는 우리 남해진 국장님 마지막으로 모시고 예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 사장님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 주경 사장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처음 청량리에 우리 센터에 오셨던 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나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잊어버린다, 나는 좀 강하게 끌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김지은 사장님한테 우리 주경 사장님은 가만히 두고 피곤하실까봐 뭐 배려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두지 말고, 오히려 주경 사장님을 위한다면은 숙제도 주고, 이렇게 진짜 사업자가 바로 하듯이 숙제도 주고 당기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경 사장님은 정말 파트너로서 완벽한 파트너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지만 이분이 빠르게 성공할지 알아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폰서로서. 근데 다 성인인지라 그분의 성향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감정적인 골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감정적인 골을 만들다 보면은 이 당기고 있는 줄이 끊어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줄이 끊어지면 정말 꼭 성공하고 성공시켜드리고 싶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줄을 끊는 거는 스폰서부터가 아니거든요. 특히 다른 그룹은 모르겠어요. 다른 그룹은 스폰서로부터 줄이 끊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에이스 그룹은 아니거든요. 에이스 우리 가족들은 파트너분이 줄을 끊고 나가기 전에는 스폰서는 절대 줄을 끊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폰서분이 파트너를 어떻게 안내해야지만 가장 빠르게 성공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하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당길 때가 있어요. 당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파트너분이 그때 이제 줄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생겨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요. 우리의, 물론 성공, 사실 파트너 한분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한 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여기 계신 스폰서들은 성공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김은혜 사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지혜찬 사장님이 성공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끝까지 견디다 보면 좋은 파트너는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포인트가 덜 뜬다고 해서 그걸로 뭐 아쉽긴 하겠지만, 가슴이 아프진 않거든요. 그런데 줄을 끊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성공시켜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성공시켜 드릴 수 없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사실 스폰서라면은 그런 가슴 아픈 상황도 하나의 경험으로 보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까지 너무 겁내면서 당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방향대로 줄이 끊어질지라도 당기고 나가다 보면은 파트너분이 좀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겁도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경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빨리 끌어달라. 나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내 자신은. 그냥 나 배려한다고 그냥 두면은 계속 늘어지기만 하지. 스폰서가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막 끌어달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청량이 센터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와, 이런 파트너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진짜.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시계가 달라요. 애터미 시계가.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것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결단을 하는 양도 다르고, 결단의 선택도 다르고, 다 다른 거를 이제 파트너는, 아니, 스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는 수밖에. 하지만 적어도 이 미팅과 세미나를 꾸준히 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시계가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결단의 시기에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상태에 맞게 기다려주는 것도 좀 이렇게 당겨봤다가 좀 둘이 끊어질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하는 요즘입니다. 많이들 얘기하기를 계란을 내가 깨트려주면 후라이가 돼버리고 스스로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병아리가 되어서 깨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깨고 나올 때까지 스폰서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역할을 좀더 해야 될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톡톡톡톡 두드려보면서 얘안 깼니? 하고 톡톡톡톡 두드려보면서 또 끌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 접점을 잘 찾는 것이 아마 스폰서님의 숙제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폰서도 그 접점을 대신 찾아줄 수는 없고, 각자가 스폰서로서의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접점을 어느 순간 잘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주경호 사장님께서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너무나도 와닿은 내용들이 많아요. 100가지 불 없이는 애터미는 이루어지지 않고, 떡을 손에 꽉 쥐고서는 절대 애터미라는 대빵 큰 떡을 내가 꽉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애터미를 잡아 나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김지은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까지부를 큰거막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미팅 갈 시간. 세미나 갈 시간. 하루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만큼 만나서 애터미 얘기하는 거. 사실 그 대가지불이 전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이 대가지불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우리 스폰서가 좀 강하게 따라 당기면은, 오, 나를 빨리 성공시켜 주려나 보다 하고 따라오는 우리 주경 사장님처럼 잘 따라오는 파트너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줄탁 동시까지 얘기해 주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참석해 주시고, 비디오를 켜지는 못했지만 또 참석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번에는 또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예,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를 해 주신, 우리 주경옥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피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열띤 강의,
더 열띤 스피치로 예, 뜨거운 시간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에이스 리더 미팅이 있습니다. 예, 오전 10시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미팅에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리더 구호로 예, 음소거 제거하시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 리더 구호로 힘차게 외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리더 구호 준비. 시작. 나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한다. 가자, 가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